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이제 드디어 기본서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서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고요. 어차피 이 기본서라는 게 일종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서라면 요 책을 만약에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몇 점을 맞을 것이냐? 100점을 맞습니다. 100점. 뭐더 이상 요 책에서 더 이상 시험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요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느냐? 한80% 정도를 마스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이 절대평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1차를 합격하시려면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하고 평균 60점이어야 되고요. 두 과목 중 꽈락 40점 미만인 과목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법이 80점이고 85점이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개론이 35점이라면 평균 60점이긴 하지만 한 과목이 꽈락이기 때문에 합격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의미 있는 점수는 80점까지만 의미 있는 점수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만점이다. 그래서 80점까지가 의미 있는 점수니까 요 책에 대해서 내가 한 80%가량을 마스터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좀 편해지고요. 그러면 아마 충분히 여유롭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본서 강의는 일종의 모든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겠죠. 다 다루고 있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실 때, 뭐 핵심 요약 강의나 뭐 이런 걸 들으시면서 문제집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서로 돌아오셔서 찾아보시 그 해당 부분을 그 다음에 강의도 그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 기본서 강의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강의만으로는 여러분들이 3회 이상 수강하시고 3회 이상 책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그리고 나서 문제집이나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요 기본서 강의로 돌아가셔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학습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 기본서 강의는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를 이제 맨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맨 처음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37페이지로 갑니다. 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수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 36페이지까지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교재에 수록했고요. 우리는 시험 범위가 37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앞에 부분이라 하더라도 36페이지까지 되는 부분에서 해당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37페이지부터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3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4장 권리의 변동에서 권리 변동의 일반론이 나오죠. 첫 번째, 권리 변동의 의의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의는 간단해요. 권리가 변동된다는 말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2번, 권리 변동의 모습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38페이지에 권리의 발생에서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 나옵니다. 일단 시작하실 때좀 주의 말씀은 예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안 드리는 부분은 영원히 설명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말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쫓아오시면 돼요. 일단 1번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면 이거 우리가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걸 의미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갑은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원시취득 또는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이죠. 자, 근데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을은 이미 갑이 가지고 있던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승계취득 또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병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승계취득이긴 한데 특징은 갑이 병에게 전세권을 준다 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진 않죠.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말로 하니까 어렵지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가 언어습관적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차권을 이전해줬다고는 안 해요. 임차권을 설정해줬다고 하죠. 저당권을 내가 이전해줬다라는 말은 안 씁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거나 저당권을 준다 그래서 내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언어습관적으로 구별해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뉜다. 자, 특정 승계는 구권리자의 특정 권리만 넘겨오는 거죠. 자,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갑이 뭐 권리가 다양하겠죠. 뭐 안경에 대한 소유권도 있을 것이고 뭐 바가지에 대한 소유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딱 한 권리, A라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오니까 이런 걸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을에게 상속이 됐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A건물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안경이니 바가지니 뭐 빤스니 런닝이니 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문제 풀 때 조심할 점 뭐냐면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뉘니까 상속도 뭐의 일종이죠? 이전적 승계 일종이라는 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가 주체의 변경이 나와요. 자,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게 뭐죠? 이전적 승계잖아요. 그러면 이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죠? 을로 바뀌죠. 결국 주체가 변경됐네요. 따라서 이전적 승계란 주체의 변경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특별히 설명드릴 기회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번 내용의 변경하고 답번 작용의 변경이 나오죠. 지금 제가 핵심 강의 노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곳을 정해놨는데, 자, 내용의 변경이 보시면 질적 변경이라는 게 있죠. 좀 적어볼게요. 내용의 변경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질적 변경이라는 것과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가끔 나왔는데, 이것과 구별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 이런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아, 임차권자입니다. 제가 세입자인 거죠. 근데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저의 권리가 임차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해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채권, 매매 대금 청구권을 갖겠죠. 근데 을이 갑에게 돈을 안 줘요.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별 방법 없습니다. 뭐 이행을 최고하고 또 카톡으로 지랄거려도 보고, 그래도 안 준다면 결국은 갑은 을에게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다오. 그러면 갑의 매매 대금 청구권이 뭐로 바뀌냐면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갑의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네요.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권리가 변경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언뜻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나 보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죠. 됐죠? 근데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아요.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다 적을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양적 변경이죠. 교재에 나와 있는 말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물건에다가 전세권, 제한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이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네요.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게 되네요.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죠. 물론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요 병의 전세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했어요. 그럼 이제 갑은 이 건물을 이제는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 있겠죠.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자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는데 이런 게 뭐죠?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유 변경입니다. 작용유 변경은 권리 자체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양도 변경되지 않아요. 다만 뭐만 바뀌냐면 작용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용을 좀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힘입니다. 힘. 파워예요. 한자로 쓰면 힘 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예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걸 좀 지워볼게요. 두 가지 예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임차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주민등록을 하면 이 길날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뭐죠? 작용이 변경인 거죠.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죠. 또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나요? 자, 주민등록 안 해도요. 어차피 주택임차권자로서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죠? 힘을 갖게 된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게 나왔습니다. 자, 1순위로서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고요. 2순위로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는데 요 선순위 저당권, 갑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죠?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갑의 저당권이 있었을 때도 을은 저당권, 없어도 저당권, 권리 자체는 그대로 저당권인 거죠. 저당권은 뭘 할 수 있는 권리냐면은 돈 못 받으면,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근데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없어도 경매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됨으로써 똑같은 저당권인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것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작용의 변경이 뭔가요? 권리 자체 그대로입니다. 양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2순위 저당권자가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는 것은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이죠. 교재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우리가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절대적 소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걸 말해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죠. 자,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이상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는 거죠.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어진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왜요? 자,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진 것이니까 이게 뭐죠? 상대적 소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 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있다는 얘기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과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건물을 가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건물 사겠다.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죠. 이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갑은 을에게 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민법도 끝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첫 번째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씨, 더럽게 양 많다. 진짜 이거 공부해야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그냥 양으로만으로도 질리게 되는 거죠. 양 많습니다. 양 많고 솔직히 또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한데 근데 실제로 가만 보면은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민법 해가지고 뭘 공부하게 되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것하고 물권법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사특별법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민법 총칙에서 10문제에서 9문제, 9문제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한 15문제 정도,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한 10문제 정도, 그럼 몇 문제죠? 35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여기는 6문제 나오고, 그래서 총 4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로 공부하는 것은 뭘 공부하냐면은 요 의사 표시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사 표시, 의사 표시, 맨날 의사 표시 이렇게 떠들다가 뭐가 끝나냐면 민법 총칙이 끝나게 돼요. 그다음 물권법이 양이 제일 많고 15문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물권법에서 뭘 공부하냐면은 등기다, 이전 등기다, 설정 등기다,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거 하면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뭘 공부하냐면은 계약법에서는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그러면 계약법이 끝나요. 그럼 결국 뭘할수 있냐면 민법이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민법이라는 과목은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문제가 잘안 풀려요. 그때는 뭐가 문제인 경우가 많냐면 뒷부분에서 배워야 될 내용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죠?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 그래서 민법 총칙만 공부하면 물권법이라 그래서 물권법만 공부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서 뛰어넘어 버리면 그 부분이 연결성이 떨어져 가지고 민법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야 돼. 나는 수년 동안 공부했지만 나는 아우 민법 때문에 시험을 뭐 망치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앞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앞부분만 열심히 공부하고 뒷부분은 그냥 대충 보거나 보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뒷부분에서 나올 문제가 앞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못 맞히고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책에 나오는 문제 풀수 있고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왠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성적이 잘안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앞부분만 보거나 뒷부분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하다는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조금 번거롭고 조금 힘들더라도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중요한 부분의 문제를 푸는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만 꼽아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지만 기본서 강의를 들으시고 학습하실 때는 끝까지 쭉 하셔. 가고 나서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앞으로 돌아오고,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거래를 시작할 거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매 대금을 지고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요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매매 대금을 주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요 매매라는 계약이란 걸 했기 때문이거든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매매라는 계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도 있고,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도 있죠. 이렇게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들이 뭐가 되냐면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러한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공부한다는 것은 법률 사실도 공부한다는 얘기고, 법률 요건도 공부한다는 얘기고, 법률 효과도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뭐부터 보는 거죠? 법률 사실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는데, 요 법률 사실의 분류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